이런 무기자차 선크림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나주르 마케팅팀에서 저에게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을 주셨어요. 하나는 보나주르 제품이고 나머지 세 개는 유명한 뷰티 디렉터님 추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날로 이 빨간 색깔 통에 담겨있는 선크림을 바르고 외출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유분감이 나오고 끈적임 정도가 조금 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이시겠지만 이 백탁 현상이 조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백탁 현상은 다른 선크림보다 좀 많이 일어나는 편인 것 같아요. 백탁 현상이 일어났던 거는 바로 나가면서 흡수가 돼서 없어진 것 같아요. 유분감은 기름 종이로 한번 제가 닦아볼게요. 어떠시나요? 기름이 이만큼 나와요. 근데 오늘 뭐 하루 종일 활동을 했는데 이 정도 나온 거는 유분감이 많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로 이 녹색깔 스티커가 붙어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외출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사용했던 제품과는 다르게 색깔이 흰색이 아니에요. 예상했던 거와는 달리 발랐을 때 백탁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보이시나요? 살짝 둥둥 뜨네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바르다 보면 끈적임이 되게 어제 발랐던 제품과는 달리 좀 불쾌한 끈적임? 세수하고 싶은 느낌? 남자들은? 외출했다 돌아왔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제보다 너무 생활하기가 불편했어요. 이유는 유분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얼굴이 이제 기름이 꼈다고 하죠. 뾰루지 날 걱정도 되고. 제가 기름 종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굴 전체적으로 기름이 엄청 많이 나와요. 어제는 물론 저도 기름이 지성 피부이기도 하지만 어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 오늘은 세 번째 날로 이 노란색 스티커가 붙어있는 선크림을 바르고 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색깔이네요. 좀 백탁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예상한 밖으로 조금 일어나네요. 백탁 현상이. 네. 끈적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유분기가 있다기보다는 좀 수분크림 바른 듯한 느낌? 그래서 굉장히 선크림 발랐다는 느낌이 아니라서 굉장히 가볍고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운동을 한 상태예요.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렸는데 선크림 하나도 날아가지 않고 유분도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저는 기름 종이로 얼마나 유분이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하루 종일 활동하고 운동까지 했기 때문에 유분이 나오긴 나오지만 이게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네, 오늘은 마지막 날로 보라색깔 스티커가 붙어있는 제품 바르고 외출해 볼게요. 색깔이 하얀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백탁 현상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한번 발라볼게요. 발림성은 수분크림 바르는 느낌? 곧바로 흡수하는 느낌이 들어서 답답하지 않은 느낌? 수분감은 선크림 치고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아침에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백탁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아하고 거울을 봤는데 피부가 밝아진 느낌? 그런 점이 다른 지금까지 테스트했던 선크림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피부톤을 좀 보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제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배우 조윤호입니다. 제가 4일 동안 제품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스티커 매긴 것을 종합해서 제품들 총평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로 이 빨간색 스티커가 붙어있는 제품을 테스트했었는데요. 끈적임이 근데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하는데 바로 이 답답한 느낌이 확 왔기 때문에 총점 3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으로 이제 초록색깔 제품 테스트해봤는데요. 이 제품은 진짜 한숨만 나왔어요. 정말 하루 종일 짜증만 나고 일단 기름이 너무 끼니까 이거 보이세요? 기름이 너무 끼니까 하루 종일 진짜 기름 캘 뻔했어. 얼굴에서 손 닿는 순간 미끄러지는 느낌? 남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만약에 제가 제 돈 주고 사는 거였으면 이거는 절대 안 사는. 저한테 좀 일도 좀 과해요. 하지만 1 드리겠습니다. 자, 노란색 제품과 보라색 제품은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두 제품은 최고 점수인 5점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노란색 제품은 바르고 나서 이제 피부가 엄청 뽀송한 느낌? 너무 뽀송했어요. 하루 종일 뽀송해서 운동하고 나서도 뽀송한 느낌이 유지가 돼서 정말 남자분들이 쓰시기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5점을 드리고, 밑에 제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부 색깔하고 톤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백탁 현상이 전혀 안 일어나요. 근데 장점은 피부 톤이 한층 밝아진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피부 톤을 좀 밝게 하고 싶은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좋네. 정말 좋다. 네,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마무리했는데요. 아무래도 블라인드 테스트다 보니까 저희 제품이 꼴등을 하진 않을까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저희 보나주르께 공동 1등을 했어요. 좌회선이 올 여름은 굉장히 세다고 하니까 저희 보나주르와 함께 준비해주세요. 감사합니다.